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말이야, 지금 파탄, 가정 파탄. 가정 파탄이 뭐라고요? 가정 파탄이 지금은 가정 파탄이 뭐겠어요?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가정 파탄이 말이야, 부지기수라고. 응? 가정 파탄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눈 오는 것만 봐도, 저 이자가, 은행 이자가 저렇게 자꾸 내려쌓이면 우리 집 가지가 부러지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오고 있어. 코로나 전국에. 알았죠? 코로나는 갈수록 점점 심해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허경영이가 내놨는 공약 지금은 우습게 보이죠? 지금은 우습게 보이죠? 조금 있어 보세요. 야, 허경영이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저 사람이 1억 주고 코로나 자금을 왜 1억을 주는가 했더니, 아, 코로나가 오래 가는구나. 알겠죠? 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1억 주는 거예요. 빚 갚아야 이자 안 내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정권 교체 속지 마세요. 정권 교체 국민 속이지 마세요. 아무 헛거야. 그저 허경영 찍어서 돈 받아놓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겨서. 1억 주죠? 월 150만 원 주죠? 노인들 220씩 주죠?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